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엔지TV 엣지입니다. 엣지가 저번에 그래 고생하고도 또 복이 나온다니까 또 움직입니다. 야간 3일하고 잠 안 자고 지금 또 낚시갑니다. 포항 인근에 고경지 또 파괴지라고 하기도 하죠. 물이 한 4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떡대급 붕어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 좋은 영상 담으려고 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떡대 붕어 만나러 가시죠. 함께 가시죠. Let's get it. 이야, 출근 안 하고 지금 퇴근해 야근하고 오는 중이니까.
아, 덥습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3시부터. 오늘 촬영이 있어서, 좀 일찍 와서, 대를 펴놓고, 좀 쉬려고 하는데, 와, 어둡지근합니다. 자, 여기는 고경지입니다. 파계지 고경지입니다. 자, 오늘, 촬영 월척이 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보수한계 시작합니다. 도로가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저 멀리 대놓고 저수지 밑으로, 물 빠진 저수지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 100m 정도 침방을 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김태문, 너는 살아있구나. 자, 대물 크랭크 설치하고 시작해봅시다. 어차피 땀 흘릴 거 한번 쫙 흘리고 물 한번 덮어 쓰고 좀 쉬는 게 낫겠죠. 가만히 있으면 좀 그래도 시원한데. 아유, 좋네요. 자, 오늘은 열이 기는 불이 길이가 있는 한박트입니다. 물이 찼을 때는 봄철에만 고기가 좀 보이고, 지금철에 또 원래 고기가 잘 안 나오는데 의외로 또 고기가 나온다 하니까, 지금 물새가 상당히 좋거든요. 수심대도 괜찮다 하니까 한번 불리기를 하다 보니까 겉보리를 써야 된대요. 너무 대편성을 많이 하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적당하게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 땀 한번 쫙 흘리고. 뭐 안 들러? 아, 고경지죠. 물 빠진 고경지에서 한번 물색은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다, 뭐. 한번 들이대 봅시다. 신발에, 힘들어. 야간 4시야. 야간 3이라고 지금. 잠도 안 자. 잘 못 껴요. 어제 벌칙 좀 나왔나? 응? 벌칙. 자, 대교 스마트 찌죠. 오늘 또 환상적인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트에서 최적이죠. 2점등. 제우스 레즈에서 나온 떨채입니다. 오늘 4자를 한번 여기다 담궈봤으면 좋겠네요. 아, 5절이고요. 3절, 4절, 5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강 그랜드 떨채입니다. 자, 망은 제우스 레즈에 나온 35파이, 30파이, 35파이, 40파이가 있죠. 저는 오늘 길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길게 길게 피놓도록 할게요. 자, 토커에서 나온 보리밑밥을 쳐보겠습니다. 우측에 우리 강신일 부러님 자리에, 그 좌측에 송백 회장님 자리에 있습니다. 자성 151 자성 151 만만한 사이즈들 뭐 될라? 야, 오늘 토너먼트 한 명 출발했다. 누구? 옷을 좀 갈아서 아주 쓰. 우리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보리밥 와 이씨 짱박아놓고 꼬리 반칙이다. 자, 오늘 50대부터 길게 짧게 해서 30대까지 14대를 세팅했습니다. 미끼는 그 보리 옥수수 보리밥 뭐 여러 종류를 한번 써볼게요. 글루텐도 한번 써보고 오늘 무조건 고기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토커에서 나오는 바닐라 어분 글루텐입니다. 바닐라가 보통 보면 불기름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좋죠. 오늘 또 바닐라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월척 전용입니다. 글루텐 성분이 점성이 강한 그런 거죠. 자, 100에 물 100을 넣도록 할게요. 해서 이렇게 해서 물만 먹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성이 되면 사용을 하면 되죠. 자, 준비를 해놓고 한숨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붕어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붕어가 나오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근데 저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쭉 요런 낚시터처럼 쫙 앉아 있어요. 오늘 강부러님 버이 날리고 오늘 뭐 안 되겠습니까? 뭐 붕어 구경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붕어 낚시꾼은 또 붕어를 잡아야 또 재미가 있죠. 뭐 붕어 한번 잡아봅시다. 아, 이거 뭐 입질 좀 있는겨? 예? 분리기름만 달라드니까. 입질하잖아, 입질하잖아. 야, 흙탕물이 쫙 들어오네요, 여기에. 입질하잖아. 야, 저 흙탕물 들어오네. 입질하잖아. 야? 이 흙탕물이 어디서 들어왔지? 이 물색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바뀌네, 얘. 와, 물이 완전히 바뀝니다. 흙탕물 싹 들어오면서. 그래서부터 쭉 변해가지고. 글래야. 뭐, 거강사도 쉬고 있는데 밥 못 가입시다. 예? 다 빈바는 있대. 미끼도 안 끼니까. 아이고.
아, 그러니까 요, 요 완전히 차이 나네. 물이. 이 물이 도는가 보네. 탕수육 식자가. 와, 찌를 완전 뒤집어 버리네, 뒤집어 버려. 새벽 1시에 마시는 믹스 커피. 이거야말로 진정한 커피의 만남이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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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대비한 수가 나옵니다. 이야, 이쁩니다. 착한 부분. 예, 빵이 좋습니다. 빵이. 예. 빵이. 빵이 좋아서. 자, 32.5입니다. 최고가 상당히 좋네요. 32.5. 예, 잠깐만요. 바늘 빼고 하자. 아, 윗입술에 정어가 걸렸다. 지금 케미 불빛이 쫙 가면서 아마 멋집니다.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까마귀가 날아다니네. 저는 까마귀 소리가 들리면 좋은 일이 생겨요. 저한테 길조예요.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날이 밝아오니까 찌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겨우 이렇게 보면 찌가 보여요.
이럴 때 또 해가 딱 떠오르는 시점이 또 한번 붕어가 입질을 하는 보는 타임이죠. 바람은 시원하다. 어제 새벽에는 추웠어요. 완전히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겨울 옷을 입었을 정도로 추웠어요. 지금도 바람이 보니까 좀 살살해하네. 베스라고. 아이고. 어디 완전히 뭐 옷은 뭘 이래 모두가 자빠졌네 이끼야. 어느 게 잡술랄게. 야 환타를 뒤로 빼. 야 니 환타 뒤로 뺐지. 니 야 니 솔직히 어느 거 잡술랄게. 니 환타 뒤로 빼는 맞지? 물하자. 아. 잡았네 이끼야. 아이고 안 되네.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나는 오자 한 마리 잡았니? 아유 안 그래도 그 입이 크대야. 맞지야. 요새 붕어 입 크니들. 야, 입이 많이 크대야. 손맛은 있었겠네요. 아유 만 30초 동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네. 아야 이제 그게 붕어 사자면 얼마 좋은 게. 야 저어서 얘가 쫙 까불어 갖고 꺼내보고 다시 가고. 어? 오영은 그래 바람이 열어가고 딱 지붕이 멋지네. 야,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불 길이가 많이 달라듭니다. 서서히 철수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빠글빠글합니다. 아, 넌 큽니까? 아마 그 정도인데 큽니다. 낚시로 잡으셨다는데. 이제 저거는 바뀔 겁니다. 아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저도 그냥 아. 누군지 모르게. 아 얼굴 나오자 조금만 내려주세요. 다 보입니다. 네네. 네. 이제는 겉보리 새알로 잡으면 됩니다. 우와. 오. 주먹도 들어갈 것 같아. 우와 주먹 들어간다 진짜. 어? 그 루어군도 잡기 힘들다는 렁크를. 렁크입니다. 그래, 역시. 짜잔. 짜잔. 아이. 집에 와서 구워. 뭐라 하더라? 구워 드시지. 그럴까 얘. 예. 꼬마 묵지. 오늘 저녁 반찬은 너다. 그렇지. 이래 갖고 가가 집사람인데. 야 이렇게 되니까 봐봐. 야 죽도시장 사왔대. 턱을 이렇게 딱 받칠 수가 있네. 너 원래 드는 그래. 이유가 있네. 그치? 원래 그래. 어? 응. 야. 겉보리 씨알에 올론 반찬거리. 그렇지? 자. 할까? 자. 형 형님이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 붕어들 집으로 내치기리. 야니 어디 갈 키야. 고생했다. 얘는 아니 자 고생했다. 자, 자 잘 가라. 레츠기 어쩌브라. 어쩌브라 어쩌브라. 야 이거 봐봐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탁 밀면 가잖아 그냥. 물 안 띄고 어? 자, 어? 자. 물 띄고 가잖아. 컨셉이죠. 자 레츠기. 잘 가라. 어쩌 내가 가라. 아끼라. 어. 됐습니다. 얘들아 불길은 다른 곳으로 내치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새 재밌게 잘 놀고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묵힐 때 얼마 더 됐어요? 야 니는 뭐 듣고 못 느끼고.